SSD 종류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용어가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SSD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SSD를 구매할 때 알면 좋은 상식 정도로 합시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SSD는 뭘까요? 네. Solid State Drive. 네. 고체 상태의 드라이브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충격에 강합니다. 네. 하드랑 달라요. 데이터 손실률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되어 가는 중이긴 한데 일단 안정성. 네. 안정성에 대한 얘기는 뭐 기본적으로 삼성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하이닉스, 네, 상당히 선전하고 있죠. 그 이제 세 번째로 보면 뭐 웨디나 마이크론 정도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엄청 신뢰하는 편은 아니에요. 가격이 좋으면 가끔 손이 가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SSD 같은 경우 용량이 클수록 내구성이 좋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용량이 클수록 내구성이 좋다 하기 전에 SLC가 내구성이 제일 좋고요, MLC가 내구성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고, 그리고 TLC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이제 QLC예요. 근데 특정 시점 이후로 3D MLC가 나왔고요, 그리고 3D TLC가 나왔고요, 3D QLC가 나왔어요. 이건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기서 3D MLC 제품은 졸라 옛날 제품일 거라서, 네, 이제는 없어요. 3D TLC 제품이 이제 삼성 제품들이 대부분인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 예를 들어서 방한칸을 독점해서 써요. 그러면 그게 SLC예요. 네. 그리고 방한칸을 두 개로 쪼개서 쓰잖아요. 그럼 이게 MLC예요. 멀티플 레벨 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방한칸을 가지고 세 개로 쪼개서 쓰잖아요. 그럼 TLC예요. 트리플 레벨 셀이란 뜻일 거예요. 방한칸을 4개로 쪼개 쓰잖아요. 그러면 QLC인 거예요. 쿼드러플일 겁니다. 쿼드러플. 원래 같은 면적을 가지고 2D인 거죠. 2D. 평면만 쓰니까 2D인 거고. 그러면 3D 기술은 뭐냐? 같은 면적에다가 적층을 하는 겁니다. 적층을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3D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레이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96 레이어다. 96층으로 쌓은 겁니다. 같은 면적에 레이어를 많이 쌓을수록 기술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 192레이어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3D 기술을 도입한 세대가 결국 살아남은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QLC라는 부분이죠. QLC가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내구성 검증이 덜 된 상태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삼성의 SSD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개 좋은 걸로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이런 870 QVO 같은 제품들은 사실 용량이 뻥튀기 된 제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3D QLC라도 이런 공간들을 좀 이제 같이 쉐어해서 쓰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컨트롤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SSD에서 이 컨트롤러라는 개념이 빠질 수가 없는데 이 컨트롤러는 뭐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방을 이제 두 칸을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두 칸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움직여서 뭐 효율적으로 쓰고 이제 뭐 나머지 채우고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이 셀이라 부르거든요. 이것들을 이런 블럭들을 셀이라 부르는데 이 셀을 잘 쓸 수 있도록 이제 컨트롤러가 재배치시키고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결과적으로 SSD에서는 CPU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있어요. DRAM이라는 게 있어요. SSD에도 D램, 가끔 보면 D램이 있냐, D램 리스냐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D램이 역할을 뭐냐? 캐시예요. 캐시는 뭐냐? 임시 저장소인데 얼마나 이 캐시가 빠르냐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빠르게 낼 수 있는 속도가 달라요. 예. 물론 이 캐시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캐시가 이제 낼 수 있는 한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용량과 속도.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통상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항상 모든 사람들이 항상 막 몇백 기가씩 쓰기를 할 리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속도는 근본적으로 SLC가 제일 빠라요. 근본적으로 제일 빠른 것인데 SLC는 이제 없어요. 네. 서버 쪽에서도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워낙 비싸요. 그리고 용량 대비로 가격이. 그러면 MLC가 이제 그러면 이 캐시 구간을 지나게 되면 이제 SLC냐 MLC냐 TLC냐 QLC냐에 따라서 속도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QLC라는 제품은 결과적으로 좀 쓰기보다는 읽기를 하는 제품들, 그리고 게임용 같은 이제 좀 마이너한 저장용 뭐 이런 거, 요런 거에서 좀 효과가 그나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런 3D QLC 제품들은 SSD에서도 좀 저장소 성격에 가까운 제품들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보다 이제 좀 편하게 쓰고 싶은 거지, 그런 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제품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용량을 뻥튀기하면 가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컨트롤러는 삼성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잘합니다. 삼성이 제일 잘해요. 삼성 굉장히 안정성이 있어요. 하이닉스 기업용 제품에서 계속 그 시행착오 겪으면서 자체 기술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파이슨이라는 이제 회사가 컨트롤러를 만들었는데, 솔직히 삼성하고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자체 컨트롤러 쓰는 회사가 몇 군데 없어요. 고성능 제품에서 이 파이슨이 좀 앞서 있어요,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안정성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은 이제 안정성 위주로 보는 것 같고, 파이슨은 신세대 제품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이슨 컨트롤러 잘 만든다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그렇긴 하고, 파이슨 같은 경우는 싸지도 않아요, 심지어. 네, 싸지도 않아요, 좋은 제품들은.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파이슨 컨트롤러 이런 거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보지 않아요. 이제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고, 네, 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그냥 잘 모르는 분들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네, 하는 걸로. 그리고 그 하나 더. 디램리스 제품은 일단 하지 마. 대기업 제품에서도 예외는 없어요. TBW. TBW가 뭐냐면 테라바이트 퍼 리튼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 TBW는 이제 그 용량 쓰기까지는 보증을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TBW라는 거는 사실 뭐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 SSD 중에서 TBW도 못 가고 뻑이다는 제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메이저 제품에서는요. 제가 TBW를 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면요, 굉장히 짜게 잡았어요. 솔직히 TBW 못 넘는 제품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TBW는 굉장히 적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아, 물론 뭐 게임용으로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SSD를 죽이는 게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돼요. 특히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사면 SSD가 죽는 경우는 로또 사도 됩니다. 네. SSD 관련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알고 지나가면 좋은 상식. 근데 이제 심플하게 얘기해서 난 이딴 거 잘 모르겠어. 아, 삼성 사요. 그냥 삼성 중에 디램인 제품, 디램이 있는 제품. 그리고 아, 난 디램도 잘 모르겠어. 아니, 하이닉스 거 사면 됩니다. 하이닉스 거는 디램이 없는 제품이 지금 없어요. 예. 하여튼 뭐 SSD에 관련된 거는 뭐 요정도면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심플하게 삼성 거 디램이 있는 제품을 사든지 하이닉스를 사든지.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